네, 카카오뱅크가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간 카카오뱅크는 자체 성과는 물론 기존 은행권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우선 가입자가 43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4만 3천 명이 카카오뱅크를 찾은 겁니다. 또 가입 후 실제 이용하는 비율을 일컫는 유실증률은 5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으면 체크카드도 함께 만들어야겠죠. 체크카드는 지난 100일 동안 318만여 개가 발급됐습니다. 네, 여담으로 이렇게 발급된 카드 가운데 라이언 카드가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53%인 169만여 장이 라이언 카드라고 합니다. 이 기간 수신 규모는 4조 200억 원, 여신 규모는 3조 3,9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존 은행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당초 카카오뱅크가 기대했던 수준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런 성장세를 바탕으로 내년 신규 상품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같은 상품은 아니지만 카카오뱅크의 주 고객층인 20, 30대에 맞는 상품이라는 분석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범 초기 시스템 장애로 아예 접속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가 하면 고객센터 연결 지연 사태에 무단 인출 사태도 있었습니다. 또 인터넷 은행의 본래 취지였던 중금리 대출이 부실 지적과 은산분리 완화 문제도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떤 모습으로 고객들을 만족시킬지 아니면 실망시킬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